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만든 자작나무 트리에다가 이제 성탄 장식을 한 뒤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것은 이렇고요. 예, 저 들어가 보면 예, 맨 위에 이제 그 별이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이제 전구가 있고, 이 안쪽에 보면 이제 종이접기로다 이렇게 접은 장식품, 그리고 뒤에 이제 모자가 있죠, 모자, 예, 털모자가 있고, 앞에 종이접기 한 것이 있고, 바닥에는 예, 아주 예쁜 솔방울, 예, 있고요. 예, 솔방울은 제가 이제 칠을 좀한 거고요. 여기 이제 종이접기는 이제 아내가 집에서 이제 접어서 저 뒤에 이제 털모자도 아내가 만든 것이고요. 요건 역시 이제 아내가 접었고, 요 위에 것도 다 이렇게 큰돈안 들이고 집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요 옆으로는 이제 스킨다비스 화초가 있고요. 여기 사진도 있고, 여기 이제 사실 고양이 여기 우리 누룽지 반려묘 누룽지 이제 캣타워인데 이 녀석이 여기를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화분다이가 되어버렸네요. 화분다이가. 그리고 우리 누룽지 식탁이 있고요. 여긴 이렇게 이제 인디언 그 천막 같은데 우리 누룽지 은신처. 여기 이제 누룽지가 어디 나왔나? 누룽지야. 아이고 누룽지 자고 나왔어? 누룽지야, 아이고, 졸려. 자, 이제 그럼 불을 끈 상태에서, 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러 보면, 아, 네, 이렇게 불을 끈 상태에서 아주 멋지게, 네. 자,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불을 켜주세요, 이제. 불을 켜주시고. 자, 다시 이렇게. 농지야. 농지야. 일로 와. 농지야. 뭐해. 누룽지.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누룽지. 자, 아이고, 자고 일어나서 됐구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다 예쁜 것 같아요. 예. 솔방울도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접기도 그렇고 뒤에 모자 뭐 전구도 흰색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상당히 심플하고 아주 깔끔하고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